오늘 최재형 감사원장님 모시고 이 종로에 왔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거구고 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언제나 종로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은 대권 후보감들이 대부분 출마를 합니다. 또 종로에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된 분들도 두 분이나 있죠. 최근에도. 그래서 이 종로 선거가 주는 의미는 세월이 지나도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국민들이 전부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그런 선거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종로에 출마하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감사원장 사상 이회창 감사원장 이후로 정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쪽 같은 그런 성품의 감사원장 출신입니다. 그만큼 종로가 상징성이 강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선에 엄선을 거듭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의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종로 국민들의 바람에 가장 보답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종로에서 당선되신 이낙연 후보는 이번에 아깝게 경선에서 실패를 했지만은 충분히 대통령 후보감이 되었고 또 그 뒤를 그 앞에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도 똑같이 종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종로 국민들이 3월 9일 투표할 때는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시면 그만큼 종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9일 날 김희철에서 안녕하세요. 3월 9일 날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이 양반 순진해요. 정치 잘 몰라요. 그만큼 때묻지 않았지만은 큰 인물입니다. 꼭 종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우리 최재형 원장님을 종로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전략으로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데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